KSA 체립시아건과 삼성 썬더스의 경기, 오늘 준비된 KXO 리그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곧바로 자 KSA 체립시아건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두 팀은 지금 앞선 대학팀이라든가 네. 상대를 했지만 자 여기서 삼성 썬더스는 나름 프로 현역들의 자존심 주전 선수는 아닌 많이 빠져 있지만 그래도 자존심 그리고 3대3 게임으로서는 또 최대 입시학원에 좀 더 경험이 많은 거니까 그래서 서로의 자존심 또 그리고 또 이 게임을 이겨야 또 예선 통과를 해서 결선 진출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KSA 최대 입시의 이번 대회 상당히 상승세가 굉장히 큰데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네. 강우영 선수의 허스 플레이도 있었고 그리고 외곽에서 이강우 선수의 정말 엄청난 슛 능력이 그렇죠. 있었죠. 네, 성공률이 아주 놀랍습니다. 이런 네. 경기에서도 얼마나 또 잘 내려가는지 모르지만 지금 다 좋은 패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곧바로 슛은, 외곽 그리고 슛은, 이강우 안 들어갑니다. 네, 아주 좋은 타이밍인데 역시 또 리바운드를 잡습니다. 아, 네. 이강우 이번 게임에서 잘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주 그 본연 기분 좋은 어떤 그런 타이밍이 왔어요. 네. 자 정규수의 외곽은 불발됐고 강바일이 짧게 내줍니다. 홍승규 엔드업 킥볼이 선언됐습니다. 아 네 지금 드리블하는 동작이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더 파전 자세로 그렇죠 공격적으로 좀 들어갔으면 했는데 자 라인 안쪽이고요 1점 들어갑니다. 전행준 선수의 슛이 시원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이번 경기에서 삼성 썬더스의 전영준 선수가 보여주는 슛 능력은 앞전 경기에서의 느낌과는 조금 다른데요. 네, 원래 슛이 좋은 선수입니다. 네. 새로운 코트에 새로운 볼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슛이 안 들어갔습니다만 원래 좋은 슛 감각을 가진 선수입니다. 자, 점수는 3대 2, 한 점 차로 리드하고 있는 KSA 최대입시. 자 홍순규 그렇죠. 빙글 돌면서 네. 그리고 밖으로 빼줍니다. 아주 좋은 타이밍입니다. 네, 이거 네. 자 리바운드는 한재규 이강호가 자 골밑 쪽으로 그리고 한재규의 또 들어가나요? 노력 패스 이강호 네. 1회 나오 네.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예. 네. 자 리바운드는 강바일 그리고 전영준이 잡습니다. 올라갈 듯 말 듯 자 홍순규 짧게 그렇죠. 강바일 지금도 골밑에 연결을 했으면 어땠을까? 예. 네. 자 비하인드 백패스 그리고 강우영 강우영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4대2 2점 차. 두 팀의 템포가 상당히 빨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 썬더스 역시나 이강우 선수의 외곽 슛 능력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쉽지 않죠. 빠르게 네, 또 방해를 해주고 있습니다. 찬스가 잘 나질 않습니다. 김철 이 선수도 있어요. 자 강우영의 패스 그리고 이강호 센터 쪽 네. 들어갑니다. 조금이라도 놓치면 이강호가 림을 네. 통과시켜버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슛에 있어서는 아주 규제입니다. 오늘 중계를 여러 게임 했지만 예. 그 팀 중에서 성공률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슈터로 불리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오늘 가장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 슈터는 바로 이강호 선수를 네.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 볼의 궤적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볼 스핀이죠. 이렇게 볼이 이렇게 볼 라인이 안 보이게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네. 그 모습이 아주 아름답게 멋있게 날아가고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강호 자 샤크라 1초 던집니다. 네. 들어갑니다. 네, 저기 코너에서 던졌는데 백보드를 맞고 네. 네, 들어가는 네. 저런 거는 상당히 럭키한 샷인데 저 샷이 들어가게 되면 상대방 그 당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네. 숫자에 말하면 이날은 어떻게 쏴도 들어간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상대방은 던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지금 또 돼요? 네. 또 던져요? 네. 정준수 선수의 외곽도 나오기는 했는데요. 네. 현재까지 KSA 체립시아건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네. 지금 김철
정준수 선수가 마음먹고 지금 디펜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찬스가 생각보다 많이 나지는 않는데 아 근데 문제는 삼성 선수들이 성공을 시켜줘야 되는데 정준수 그리고 마지막에 반칙이 선언됩니다. 와 정말 상당히 스피디합니다. 지금 예. 뭐 볼의 소유권이 뭐 엄청나게 빨리 바뀌고 있는데 결정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인사이드를 공략을 하면서 네. 자 득점을 올렸던 홍승규 김철 돌면서 짧게 그리고 한재규 던집니다. 홍승규 선수라든지 네. 지금 저 누구죠 정준수 선수 정준수 선수가 자꾸 인사이드를 노려야 됩니다. 공을 두드려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 만들어 반대로 디펜스 할 때는 지금 뭐 상대방이 지금 금방 뭐 김철 선수도 던졌지만 여기 지금 앉아 쉬고 있는 선수 슛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견제해주고 그런 부분이 뭐 여기서 이기로서는 삼성으로서는 지금 가장 답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좀 자, 아쉽네요. 홍승규의 이지샷이 조금 들어가지 아쉬워요. 않았고 우측 코너 아쉬워요. 아 노르 네. 패스 강우영 그리고 한재규의 마무리입니다. 강우영 선수의 노룩 패스 이 네. 그 장면에서 이제 마지막 눈빛을 봤거든요. 네. 아 멋있는 척 하더라고요. 자 강우영 해설위원이 아닌 오늘 코트 위에 강우영 선수의 멋진 플레이를 뭐 제가 봐도 뭐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네. 네. 아주 좋은 어떤 타이밍에 멋있는 패스가 나왔습니다. 자 바깥쪽 배십니다. 이강호. 아 또 어느새 또 들어갔습니다. 아, 정말 던지면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도 들어갈 것 같은. 예. 아, 네. 들어갑니다. 하나 들어갔네요. 자, 조금씩 네. 이제 외곽으로도 이제 응수를 조금 해주고 있는 삼성 선더스. 네, 또 던집니다. 아, 저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네. 계속 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제자리에서 혼자 공격하는 부분은 좋지 않습니다. 강바이, 홍순규. 인사이드를 공략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5점 차 이강호. 아... 자 몸을 뒤로 빼면서 득점까지. 개인기가 괜찮네요. 예. 그리고 두 팀 모두 점수를 올리는 스피드가 너무나 빨라요. 그렇습니다. 한재규 그리고 이강호. 아 네. 자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밖에서 돌립니다. 라인 크로스 턴오버까지 나오는데요. 작전 타임이 요청됐습니다. 자, 지금의 턴오버 좀 아쉽네요. 예. 네. 삼성 선더스도 외곽에서의 응수를 통해서 그리고 네. 빠른 득점과 홍승규 선수를 이용해서 인사이드도 공략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네, 네. 경기를 상당히 잘 풀어나간다는 느낌을 주고 있기는 한데 네. KSA 최대 입시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뭐 경기 시작하자마자 예. 지금 상대방의 슈터 이강호 선수한테 뭐 좀 두 개 정도 당한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이미 다 알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주 좋은 슛감을 지금 뽐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철 선수도 들어가고 그렇죠. 이게 문제는 네. 이강호를 막아세우면 김철도 터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스트에는 한재규 네. 완벽한 오픈 찬스에서 투앤덩크를 보여줍니다. 이강호 김철 약간 불안정한 자세. 자 득점은 나오지 않았고요. 우측 코너까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점수는 18대 10 8점 차. 자 KSA는 석점을 넣으면 경기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자 전영준의 2점 슛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여전히 삼성 썬더스가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강바일 1점 성공. 밖으로 빼준 뒤에 이강호 아, 네. 에어볼입니다.
약간의 이제 던지자마자 그 느낌이 바로 온 것 같고요. 강바위 선수의 득점장면. 뭐 원체 뭐 슛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네. 뭐 다소 뭐 거리가 좀 멀었지만 자신 있게 시도를 했습니다. 자, 작전 타임이 요청됐습니다. 18대 11, 2분 50초. 네. 자, 시간상 그리고 점수차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점수이긴 한데요. 문제는 네. 21점까지 석점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네. 것이겠죠. 네, 그렇죠. 뭐 상당히 뭐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데 삼성 선수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뭐 일단 뭐 최대한 뭐 지금 회복을 하려고 그러면 빨리 파울을 얻어낸 동작으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빨리 팀파울 개수를 늘리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디펜스를 해야 되고요. 점수를 예. 치면 안 됩니다. 네. 강바일. 그렇습니다. 자, 하수균이 하고 네. 좋습니다. 자, 홍순규가 네. 우선 네. 아, 네. 네. 좋습니다. 상대방 또 턴오버도 유효하고. 또 이강우 선수를 방해를 잘해 줬고요. 그렇습니다. 자, 강바일의 손끝에서 다시 출발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잘 공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하. 왜 못 집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조금 부담감이 컸을까요? 관중들 모두 마스크 꼭 착용해 주세요. 뒤쪽에서의 아, 네. 블락슛 막힙니다. 그리고 김철. 아쉽네요. 김철. 아쉽네요. 자, 2점 슛 들어갑니다. 이제는 한 점만을 남겨놓고 있는 KSA 최대입시. 강바일 오른손 편안하게 득점. 김철. 안 들어갔고요. 빙글 돌면서 짧아요. 홍순규 밖으로 빼줍니다. 안쪽 공략 노루 패스. 정준수가 득점을 올립니다. 김철 경기를 끝냅니다. 네. 김철의 득점. KSA 체레입시학원과 삼성 썬더스의 경기 22대 15 KSA 체레입시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결국 이번 KXO 리그 홍천 투어를 삼성 썬더스는 3패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 네, 좀 아쉽습니다. 네. 뭐 나름 뭐 열심히 뭐 경기에 임했지만은 네. 3대3이라는 부분을 뭐 전혀 뭐 준비는 안 한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먼저 각 프로팀들은 지금 현재 뭐 지금 체력 운동을 뭐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뭐 전혀 볼도 만지질 않고 또 지금 3대 3이 볼이든가 코트든가 뭐 전혀 처음 접해 본 것 같습니다. 네. 자, KXO 리그 이제 본선 경기들은 내일 치러지게 되는데요. 내일도 계속해서 서대성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안영신 도움 말씀에 서대성 해설위원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